주님께 여쭙겠습니다. 지금 여러 가지 회한도 많이 드실 것 같은데요. 저희가 해외 나갔을 때 한때 한진 해운의 컨테이너 박스를 실은 배를 보면은 참 자긍심을 느끼고 했었습니다. 국민의 한 사람은 참 안타깝고요. 제가 오늘 여쭙고 싶은 거는 지금 회사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려워졌습니다. 뭐 국제 해운 시장의 악화도 있을 것이고 또 경영 어떤 실적의 방만함과 부족함도 있을 수 있을 텐데요.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회사가 어려웠을 때 그 회사 지분을 다 가족인 조양호 회장께 매각을 하셨죠? 그죠? 매각이라기보다 회사가 인적 분할하면서 대한항공이 대주주가 되었습니다. 네. 그래서 지금은 현재는 이제 법정 관리로 들어갔는데 한진 해운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그런 분이 되신 거 아니겠습니까?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돌아가신 고 조수호 회장님이 평생을 닦아서 만든 그 한진 해운을 그 유지를 받들기 위해서라면 손을 떼지 마시고 본인의 모든 것을 걸고 내가 내 남편과 함께 한진해운과 죽고 살겠다 하는 마음으로 본인의 모든 것을 투입해서 내가 살리겠습니다.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 가족인 뭐 정호영 회장님이든 또 다른 가족은 도와주세요 하고 본인의 모든 걸 던지고 그리고 국민께 호소하고 국민기업 한진해운의 자존심을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나서셨다면 국민들의 지지와 함께 국민들이 지금 바라고 있는 바람직한 오너의 모습으로 이 사회에 훈훈한 온기를 주시면서 정부와 심지어 정치권으로부터 큰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오전에도 사회적 책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한진해운을 사랑했던 한 사람으로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시 좀 전에 과거로 돌아가서 우리 최은영 회장님께서 다시 나서서 역산해서 그 시작을 다시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지금 권고해드리고 싶습니다.